전 식구원리 사역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회에서도 원리 강사를 협회에서 인증 제도로서 협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원리 강사를 인정하는 강사들을 우리 대내외 섭리 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그 강사를 이제 대외 섭리 기관에 이런 분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협회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원리 강사를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하나의 일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섭리 기관에서 UPF 보면 UPF대로 여성연합은 여성연합대로 또 국민연합은 국민연합대로 또 기타 섭리 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원리 강사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협회에 의뢰가 오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원리 강의를 쭉 해왔던 몇 사람들을 그 섭리기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원리 교육을 하는 이런 하나의 이제 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섭리기관에서도 이제 협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원리 강사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2박 3일 동안 청평에서 있었습니다. 전국 각 교구에서 교구 원리 강사를 한 명 내지 두 명 추천해가지고 34명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마치면서 협회 원리 강사로 협회장님께서 직접 인증서를 수여하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너나 나나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원리 사역자가 돼야 되죠. 원리 사역에는 전도 사역이 있고 원리를 중심한 전도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원리를 중심한 양육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원리 강사 사역이 있습니다. 원리 사역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식구들이 누구나 다 원리로 전도할 수 있는 원리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게 지금 3분 원리 스피치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벨을 넘어가면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원리를 중심 삼고 식구를 양육할 수 있는 새 전도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 사역을 해야 됩니다. 원리 중심으로. 그게 레벨 2예요. 이게 3는 뭐냐면 우리가 원리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로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원리 사역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리 전도 사역, 원리 양육 사역, 원리 강의 사역. 여러분들은 그 레벨 3까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내적으로는 이제 결국 기독교가 복귀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원리를 중심 삼고 전도 사역, 양육 사역, 원리 강의하는 사역을 훌륭히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런 시대의 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아버님 성화 이후에 정말 아버님께서 어디서 뭐 하시느냐
왜 아버님의 역사가 이렇게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전국 교구 원리 강사들이 모여 있는데도 막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성화 이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버님 역사가 없었던 거죠.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아버님의 성령의 역사, 또 참 어머님의 성령의 역사, 이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는데 질문을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몇 가지 사례를 설명했어요. 참 부모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평 역사도 그동안에는 훈모님께서 대모님 역사를 대행하는 기간이었어요. 이제는 청평 역사도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차원이 바뀌었어. 어떻게? 참 부모님께서 실체로 역사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섭리적인 변화도 모르고 아직도 뭐 대모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섭리적 인식이 아직 못 된 거예요. 섭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평 역사도 이제 참 부모님께서 실체적으로 일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시대가 벌써 출발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섭리적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뒤떨어진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참 부모님께서 실체로 역사하는 시대. 그 체험을, 체휼을 못하는 내가 문제지. 아버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것은 모르고 문제의 탓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리를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원리를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았죠. 또 원리를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교육을 보면 이전에는 어땠어요? 원리를 뭐 우리가 말할 수 있었나요? 지금은 이제 참 부모님께서 실체로 역사하시고 또 땅에서 참부모님 모시고 신종종 메시아 된 우리가 이제는 원리를 중심 삼은 참부모님의 실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리를 알고 원리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내 입이 누구 입이 되어야 되느냐? 참부모님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내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협회에서도 원리 강사를 협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강사로서의 그 레벨에 다 올라와라 그 말입니다. 전국 목회자가 그런 기준에서 이번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하고 있는 전국 목회자들도 230명 모두가 다 협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원리 강사로서의 레벨, 수준을, 역량을 갖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지난주에 그런 협회에서 인정하는 원리 강사를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런 섭리를 발맞춰가지고 우리 전 식구가 누구든지 원리로 전도하고 원리로 양육하고 원리로 원리를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사역자들의 레벨이 1, 2, 3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우리가 갖추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전도관 해서 양육하고 신종종 메시아가 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신종종 메시아 섭리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신종종 메시아 뭐 430가정 축복하고 다 완료한 가정들이 이제 자꾸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탄생이 돼 가면서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뭔 고민이냐? 그 430가정을 내 종족 하나의 홈처치로 그걸 조직적으로 관리해 가야 되는데 원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좀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종 메시아는 하여튼 원리를 알지 않고는 내 종족을 교육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원리 사역자 교육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준비를 벌써 하늘이 10년 전부터 준비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제가 보면. 이런 과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원리 사역자를 양성하는 이 섭리가 강동이 소생, 대전이 장성, 천복궁이 저는 완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섭리적으로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천복궁에 모든 식구들이 원리로서 사역할 수 있는 레벨 1, 2, 3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때 우리 천복궁이 세계 모델이 되고 중심이 되고 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원리 사무소 피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34명 각 교구 원리 강사들이 모여서 협회 원리 강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이거 원리 사무소 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원리 강사로 인정받은 데는 물론 교구장 네 사람이 시범 포인트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온 원리 강사들이 전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강의하는 건 전부 채점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교구장 4명 포인트 시범 강의한 사람 저하고 이승일 교구장하고 조규조 교구장하고 울산의 박영배 교구장하고 네 교구장이 포인트 시범 강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온 교회 장로들 중에서 네 명이 회패 원리 강사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이 동대문의 김종출 교회장님. 그분은 뭐 평생 원리 강의했던 분이에요. 또 전북의 김희득 목사님. 그분도 뭐 평생 하여튼 뭐 원리 강의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경남의 마산의 이재승 목사님. 그분도 대단한 실력이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조한복 교회장님. 해가 네 분이 협회 원리 강사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8명이 전체. 이 사람들은 우리 섭리기관의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협회 원리 강사로서 이제 추천할 겁니다. 근데 협회에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명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전목해자는 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 식구가 원리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레벨 3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온 원리 강사들이. 그 당시에 그때도 원리 강의할 때 이 원리의 핵심 원리를 중심 삼고 강의할 때 군더더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리는. 뭐 세상적 예화 들으면 원리의 빛이 사라집니다. 영성이 유발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뭐 예화를 가지고 뭐 재미있게 원리 강의를 한다고 하죠. 그건 지나가면 다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목회자들이 이걸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이게 왜 좋으냐? 왜? 이건 군더더기가 없어요. 원리의 가장 핵심인 키워드를 딱 뽑아가지고 이걸 질문하는 전도법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죠. 그래서 한번 그냥 너무 좋다. 왜? 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오리지널 원리 그냥 그대로 키워드만 딱 뽑아가지고 이거 만든 거 너무 좋다. 이거 좀 활용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시범 강의는 지금까지 협회에서 원리 강론에 입각한 그 전통 강의. 여기서 제가 좀 변화를 줬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어떤 뭐 터닝 포인트점이 됐을 겁니다. 아, 원리 강의를 앞으로 저렇게 변화해서 해야 되겠구나. 거기 온 우리 원리 강사님도 그래요. 아, 타락론 하면 식구들이 존다는 거예요. 왜? 열 번, 백 번도 더 들어가지고 이 얘기하면 다음에 뭔 얘기 나오지? 다음에 또 뭔 얘기 나오지? 다 앉아가지고 다 꿰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기존 식구들은 원리 강의를 해도 다 존다 이거예요. 그 귀한 원리를 백 번, 천 번 들어도 그걸 새롭게 드리고 그 원리에 대한 참 소중함을 느끼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원리 부흥회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원리 강의에 대한 변화를 좀 시도한 게 있습니다. 원리를 이제 아버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여러분 그거 이제 그 교육할 겁니다. 1월 달에 참 생명의 길, 성경, 원리, 말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양육에 대한 교육을 1월 달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알면 너무 좋습니다. 기독교를 상대하든 전도한 사람을 상대하든 또 양육하는 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발휘되느냐? 이건 원리 오리지널 그것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도 협회에서 가정연합 교육 연구 위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 거기도 저도 유축이 받아서 갔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이제 교구장 몇 사람 또 교수 몇 사람인데 제가 작년에 UPA 사관생도들에게 이 3분 스피치와 전도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윤도영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만났어요. 그 양반도 거기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왔는데 거기 뭐 협회장, 전도국장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사관생들 교육한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박종호 교구장한테 배운 건 정말 이 원리로 식구를 양육하고 전도하는 방법.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다. 아주 짤막하면서도 샤프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사관 생도들에게 기본 스피치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해오면은 전도해온 새 식구를 바로 이걸로 교육한대. 그렇게 해보니까 좋다 이거. 뭐 딴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3번 스피치를 전도해 온 새 식구를 바로 이걸 가지고 교육한대. 이걸 가지고 당신 한번 해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해봐라.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읽으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원리를 공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윤두영 교수님은 이걸 가지고 전도해서 전도된 새 식구를 바로 이걸로 그냥 바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윤두영 교수님이 협회 와가지고 아주 전도국장 다들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책이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참 그렇게 원리의 위력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 3분 스피치
오늘 대회하는데 하여튼 떨지 마시고 열심히 잘하시고 해서 하여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 대회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평가는 여러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 식구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국제가정 1등, 2등, 3등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자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